자, 우선 오브젝트라는 객체의 매뉴얼을 우리가 읽는 법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오브젝트 객체의 두 가지 형태의 메소드가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모질라 디벨로퍼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순간에는 이 내용이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찾는 방법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 자바스크립트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일종의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레퍼런스의 이 페이지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링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 Fundamental Objec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오브젝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는 페이지로 오는데요. 자, 여기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property, 오브젝트라는 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앞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그룹들은, 밑에 있는 그룹부터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자, 밑에 있는 그룹들은,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이 메소드와 객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는 그냥 점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위쪽에 있는 그룹은.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 그룹과 이 밑에 있는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설명드린 거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만한 것들을 예제로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브젝트 키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 설명서랑 예제를 참고해서 이거의 사용법을 아시면 되는데, 자, 우리 수업에서 오브젝트 키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브젝트라는 객체에는 어떤 형태의 메소드들이 있고 그 메소드들은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드리는 것이 예, 이번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kiss라고 하는 저 메소드의 사용법에 집중하시면 이번 수업은 실패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오브젝트 키, 이것도 같이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객체가 있는데,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렇게 toString이란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prototype이라는 것이 껴 있어요. 아, toString인데 제가 toSource를 가리켰나요? 자, 아무튼 toStr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메소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 통해서 프로토타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조금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요 밑에 있는 건 키에 대한 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toString이라는 것에 대한 겁니다. 자, object.keys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어떠한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키들 있잖아요. 키값들. value가 아니라 key. 바로 그 키값들을 return 해주는 객체, 그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arr이라고 하는 요것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그냥 콘솔에서 간단하게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출력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예, 요 앞에 있는 도움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결과는 012가 됩니다. 즉, 이 배열이죠. 배열도 객체잖아요. 이 배열 안에 담겨있는 값들이 어떠한 키, 배열은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니까 어떠한 인덱스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덱스들만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열로 리턴하는 메소드가 바로 이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예제를 조금 바꿔서 오는 name은 equaling 그리고 age는 예, 전 이렇게 젊지 않지만 그리고 살고 있는 도시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O라고 하는 객체는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죠. 자, 제가 object.create 하고서 O를 하면 아, 죄송합니다. create가 아니라 keys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return 값이 어떻게 돼요? name, age, city가 되죠. 즉, 어떠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value 말고 키값만을 수집해서 그 키값을 배열로 만들어서 return하는 메소드가 바로 keys라고 하는 이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toString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toString은 제가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가 담고 있는 어떠한 값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좋게 사람이 보기 좋게 출력해주는 그러한 메소드가 toString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이 메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메소드는 prototype toString이라는 것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요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var object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저 o.toString이라고 하면 이 객체는 object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제가 var a는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 배열 객체.toString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배열이 담고 있는 값만을 이렇게 우리에게 출력해줍니다. 1, 2, 3이라고 자, 이게 바로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의 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들이나 또는 그 객체의 상태를 사람이 보기 편하게 출력해주는 메소드가 toString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객체가 있을 때 API상에서 어떤 메소드는 그냥 그 object.keys고 어떤 메소드는 object.prototype.toString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또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 메소드들을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prototype이 있는 것은 어떠한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객체를 담고 있는 식별자 .toStr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prototype이 없는 object keys와 같은 경우는 object.keys 하고서 인자로 어떠한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자,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거 뭐겠어요? 우리가 new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키워드는 정확하게는 생성자 함수일 겁니다. 그리고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트 키스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었을 거예요.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 점 키스는 function 아, 잘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key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그냥 objec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 점 keys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toString 같은 경우는 prototype의 소속이죠. 즉, 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겠죠. objec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 점
prototype 점 toString 은 function 자, 어떠한 메소드가 프로토타입의 소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new object 라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순간에 어떠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는 바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우리가 호출한 생성자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특수한 프로퍼티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원형으로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성된 객체는 당연히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toString 같은 경우는 예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 대한 메소드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는 모든 객체의 부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통적인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rray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도 array는 암시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를 부모로 하는 객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ray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객체는 예, 그 객체점 toString을 통해서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예,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프로토타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해하셨나요? 이걸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매뉴얼만 보셔도 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각각의 메소드마다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해하면 암기해야 될 것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표준 내장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내장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모든 객체들의 공통적인 최초의 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프로토타입이 중간에 끼어 있는 메소드들은 모든 객체들이 상속받고 있는 공통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은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 객체를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걸 통해서 그러한 기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언급하고 이번 수업 마무리하면 자,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키스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브라우저 컴패티빌리티라고 되어 있죠.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키스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ECMAScript 어떤 버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기 5.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신 브라우저들만 지금 단계에서는 채택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든 브라우저가 채택하고 있는 ECMAScript의 버전은 3판입니다. 예. 버전 3이 모두가 쓰는 것이고 5.1은 버전 5인데
버전 5부터 ECMAScript 5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이 기능을 크롬 5,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9, 오페라는 12 이 버전 이상의 브라우저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KISS와 같은 기능은 아무래도 최신 브라우저에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toString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스페시피케이션이 ECMAScript 첫 번째 버전부터 지원이 됐고 브라우저 호환성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호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PI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봤고 또 문서 보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오브젝트 객체를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